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앉아 계시는데 그거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여기 할머니가 여기 계시다는 거. 향아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그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요.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있을 수 있도록 많은 조건들을 다 충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그렇죠? 아무리 오고 싶어도 올수 없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뭐가 됐다면 그 우리 힘으로 한게 되니까 한 거예요. 됐다는 얘기는 내가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되니까 한 거야. 누가 뭔 짓을 했어? 그게 안될 일이면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여러분 앉아 계시려면 수 없는 조건이 구비되어야 돼요. 어쩌다가 배탈이 안 나야 되고, 오늘 아침도 온거 어찌도 안 해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를 머리로 생각만 하면 별로 힘이 없어요. 몸으로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현존하신다는 사실을 추리해서 알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온 몸으로 느껴야 돼요. 느낄 수 있어요. 간디 선생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간디 참 독특한 사람인데, 20세기에 인류에게 주신 아주 좋은 스승인데, 저는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그분의 사상과 그 삶이 사람들에게 지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인정하는 유일한 독재자가 있다. 자기가 인정하는 유일한 독재가 있다. 무엇이냐? 내 마음속에서 울리는 소리다. 내 가슴속에서 울리는 소리. 그게 자기가 인정하는 유일한 독재라. 그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삶이라. 예수님 마지막 기도할 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 사람들 속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 음성이 하도 세미하고 약해서 내가 침묵하지 않으면 안 들려요. 내 마음이 복잡하면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고요한 가운데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시들 때도 없이 늘 마음의 귀를, 육신의 귀가 아니라 마음의 귀를 잘 열고, 그리고 살다 보면 점점 더 내 속에서 울리는 음성이 더 자주 더 크게 들릴 겁니다. 오직 그 음성 따라서 살 거예요. 두리번 걸지 않고. 이제 요한복음 읽다가 보니까 이제 보니까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주신 그런 단어입니다. 지난번 마리아가 만난 것 같은 거죠. 저는 중학생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잘 들리죠? 사모님, 잘 들리죠? 아, 예. 자기 귀 안 들리니까 자꾸 안 들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참. 아, 오래가네. 또 어디 안 왔을 때. 마이크가 있어서. 괜찮아, 잘 들린다네. 마이크가 있어서 잘 들려요. 잘 들리죠? 걱정 마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참 그래 안 보이니까 그냥 내가 마음이 허전해. 참에 따라 갖고 왔어요? 어? 참에 가져왔어? 네. 나 중학교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나 같으면 맨 먼저 빌라도를 찾아가겠어요. 빌라도한테 가서 야, 자기 부활하지 뭘 모양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 죽였지. 나 이렇게 살아있다.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찾아와서 네가 나 죽였지, 나 살아있다. 아, 이러면 끝나는 건데 왜 안 그러셨을까. 그게 참 궁금했어요. 아, 그때는 단말이 끝나는 거잖아요. 왜 안 그러셨을까. 왜 부활하신 몸 가지고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땅에 가야 돼? 나 너희들이 나 죽였는데 이거 봐라. 이제도 까불래? 그러면 걱정 못할 텐데. 아, 그랬을까. 왜 몇몇 사람만 만났을까? 네? 왜 그랬을까? 그걸 궁금했어요. 중학생 때 생각이고요.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사실이지만 이 육신을 가지고 이것이 되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마리아가 사오전에 봤던 그 양반을 모르고 동산지기인 줄로 착각할 리가 없지요. 그죠? 그만 봤던 사람인데 그 모양 그대로 나타났으면 몰라볼 리가 없어요. 그렇게 안 나타났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의 아들이었잖아요. 땅의 사람도. 난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 그렇죠? 사람. 사람으로 부활하실 거예요. 사람은 눈에 안 보여요. 그렇죠? 아무리 유명한 화가도 사람을 그릴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을 그릴 수 있죠? 우리 다 사람이잖아. 그죠? 그래서 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 사람에게 가까이 오시지만 그를 알아보는 사람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이 그를 알아보는가, 그를 사모하고 보고 싶어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그 사람만 그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는 예수님들은 몰랐어요. 다 몰랐어요. 마리아는 동산을 무덤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아저씨 우리 선생님 시신을 어디로 보지 않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랬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말 우리가 듣죠? 그걸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하늘에 올라가셨어. 지금 제가 이 차를 내 몸속에 들어온 차는 차가 아니에요. 나지. 그렇죠? 나라. 하늘에 올라갔었던 얘기는 하늘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하늘이. 하늘 어디 있어요? 하늘 바라보면 다들 고개 들죠. 그것도 버릇이야. 하늘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쵸? 여기. 요것과 요것 사이. 그게 하늘이야.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곳이 하늘이야. 아, 그래요? 하늘을 다른 이름으로 하면 허공이야.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곳이 어떤 사람? 그런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만나 주시거나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그저 추리를 생각해서 그럴 거라고 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제 경험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제 경험, 내 자기에게 한다는 게 참 위험한 건데, 근데 지금 얘기하라고 그러시니까 내가 합니다. 처음에는 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많아요. 뭐든지 사람들이 뭘 만날 때 처음에는 얘기를 듣고 알아요. 어디 가면 누가 있다. 네? 이렇게 귀로 아는 거예요. 귀로 아는 것도 아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를 제 경험으로 밀어보면 귀가 먼저 알았어요. 눈보다. 귀로 안 다음에 눈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눈은 이걸 보는 거예요. 귀로 안다는 거는 그 사람이 여기 없어도 돼요. 그래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미국에, 뉴욕에 가면 마틀루라는 높은 빛이 있다. 알잖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직접 미국에 가서 그 에파이 스테이크 직접 다 보면 다르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저를 귀로 만나주셨어요. 엄청. 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경험 한 번 있을 거예요. 있죠? 있죠? 없어요? 있을 거예요. 있지. 경찰서 6시장에 독방에 가졌을 그때 선생님이 처음으로 음성으로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겁에 질려서 불안해서 두려워서 그냥 한 열흘쯤 조사를 받고 난 가족이 신맥진 밥도 못 먹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려움이 꽉 차고 뭐 그런 정신없이 그렇게 지난 독방에다 재웠는데 저녁에서 아무도 없는 커 이만한 방 그 잡범들 막 집어넣었는데 그날은 아무도 투행금지도 안 걸리고 하니까 봐 나 혼자야 나 혼자 가지고 간수가 이따만 엿째를 잡고 가봐 근데 혼자 했어요.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걱정도 그럴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랬어요. 저 구석에서 인계철이 돼요. 보니까 내가 국밥색 담요를 들려줄 말은 아, 내가 저거는
사람을 착각했구나. 그랬는데 다시 그쪽에서 아주 분명한 인기척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나 눈이 반겨지. 듣겠다며 누가 있어? 지난번에 저 혈선이 저기서 피지를 보는데 엄마가 옆에 앉아있더라. 내 소리 들으니까 참 좋다. 옆에 앉아있다는 그 느낌이야. 분명한 거야. 부인할 수 없어. 글쎄요, 여러분, 그거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눈엔 안 보이지만 뭐가 있어. 나도 막 여러분 그 나도 어머니 돌아가신 뒤에 어머니가 나타나셔서 얘기도 하고 참 신비하게 인간을 보면 정말 신기해. 진짜 스텝이란 거. 우리가 그 많은 기능을 다 발휘하지 않고 막 감사한 거야. 근데 그때 두 번째 인기척이 되니까 소리를 쫙 진짜 머리카락에 막 곧을 쓰는 느낌. 그러면서 그때 드는 생각이 뭔지 알아요? 저 웃기지? 이 방에서 누가 자살했나? 자살하면 그 귀신이 귀 땄는데. 아, 그러니까 더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이번엔 웃는 것 같아. 누가 웃어. 그래서 나도 왜, 네가 명색이 목사라면서 그렇게도 나를 몰라보냐? 나도 여기 오기 전부터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잘 왔다. 여기는 그렇게 너무 쫄지 마. 너무 겁내지 마. 여기는 내가 존경하는 선배들이 다 다녀간 곳이야. 그 맨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문혁한 목사님. 오, 그렇구나. 내가 존경하는 선배들이 여길 내가 뽑다 먼저 다녀가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일단 제가 선생님이라고 선생님이십니까? 그럼 나중에 겁내지 마. 여기는 내가 오기 전부터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게 제가 기억나는 첫 번째 무슨 일단 눈으로는 못 봤어. 그냥 음성으로 음성도 이 귀가 아니라 마음의 귀. 그래서 그때 얼른 부탁을 했죠. 예수님, 만나기는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 아, 저 밥 좀 먹게 해주세요. 당최 밥에 안 넘어가서 못 먹어. 네, 밥 좀 먹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저 여기서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나 안 그랬어요. 밥 좀 먹겠어요. 그냥 한 열흘 밥을 못 먹으니까 아 이거 사람이 아주 그렇다. 넘어가야 먹지. 여러분 밥 먹는 것도 내가 먹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먹어지니까 먹는 겁니다. 그게 먹고 머리 들어가니까 먹는 겁니다. 먹어라. 누가 못 먹겠냐? 마음도 그거. 내 마음에 든 불안과 절망과 이런 거 싹
순식간에 살았어. 얼마나 고마운지. 하, 주님, 당신의 길을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이끌어 데려오시는구나.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밥을 맛있어. 한 그릇 다 먹었지. 그 나를 취조하는 형사들이 하나도 안 무서워. 그 인간 대 인간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주 나한테 제일 아주 좀 독하게 그랬던 하 형사였어. 내 성도 안 잃어버려. 하 형사. 이름은 잊어버려. 그 친구가 친구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 때문에 고생 많소다. 네, 다 끝났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오.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집에도 못 가고 참 고생 많이 했다. 네, 그거 어떡하냐. 당신 일을 하는 거고 난 내일 하는 거니까. 이렇게 내가 톡. 그냥 그 친구도 다른 눈으로 보는 거야. 나중에는 내가 목사인 줄 아니까 나한테 인생 상담도 한다. 자기 중학생 아들이 있는데 이 새끼가 말 안 듣는다. 어떻게 무섭겠나. 내가 너무 평안해서 마음. 이건 그리스도가 주는 평화야.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 이걸 내 죽은 아내한테 전해야 돼. 그 친구도 많이 걱정할 거 아니야. 이걸 내가 전해. 만나지를 못하게 해. 소위 사상범이라고 그래가지고 접견이 안 돼. 그럼 내가 이렇게 취조실에 앉아있으면 저기 수의실에 집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 내 속옷 가지고 와서 옷 갈아입고. 그것도 가는 거야. 저 사람한테 내 이 편안한 마음을 좀 전해야겠다. 방법이 없잖아. 형사한테 부탁한다고 해도 아직 들어주려고. 그러잖아.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방에 누가 보다 신문지가 있어. 신문지를 이렇게 보니까 광고면인데 광고면에 여백이 있어. 이렇게 여백이, 이만한 여백이. 종이는 구했어. 근데 펜이 있어요. 펜이 안 보여. 없어요. 이걸 어떻게 쓰나. 눈길을 한다 보니까 방 모서리, 자, 방이 모서리 있잖아. 거기에 모나미 볼펜 10만 하나 떨어져 있어. 그래서 그걸로 써서 내 아내한테 나 참 편안하고 하나도 걱정하지 마라. 난 이렇게 됐다. 여기서 열심히 만나고 그래서 그분이 내 곁에 있던 것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응?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맨 끝에 쓴 건 지금도 기억나. 하나님 만세. 그래서 이거를 전해야 될 텐데 전할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내 속옷 속에다가 담아서. 그래서 내 아내가 그걸 읽을 수 있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이걸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속옷에다 슬쩍 넣어서 이제 보내달라.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전두환 씨가 대통령 취임하는 날 나를 풀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나와서 일가 아니거든. 집에 가봤더니 내 쪽지가 집사람 설경책에 꽂혀있더란 말이야. 뭐 이거 어떻게 다시 이거 어떻게 알았어? 세탁기에 넣으려고 했더니 풀어 떨어지대. 그 중요한 문서를 그렇게 하나님이 버리시겠습니까?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못 느껴요. 소름이 돋는 것 같은
이건 추리가 아니요, 논리가 아니고 신학이 아니었습니다. 성으로 만나다가 어느 때가 되니까 내 눈앞에 형상으로 나타나셨어요. 여러 가지 사람의 모양으로. 철원 판서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가 마을이 이 신장로를 이 신장로 중간에 두고 이쪽도 산 저쪽은 들판 넘어간 마을 거기 이제 밭도 있고 논도 있고 그 신장로 있고 그 교회는 여기 있어. 요 뒤에는 산이야. 여기는 집이 세 채쯤 있고 세 채인데 한 채는 비어 있고. 우리 사택하고 또 한 사람 집이 있고 그리고는 마을은 건너편. 그런데 내가 거기서 사는데 사택이라고 있지만 다 무너지고 그래서 방마다 불길이 꺼지고 그래서 한 방 하나만 있었어요. 거기 연탄불을 피우고 사는 거예요. 방 하나에 나하고 내 아내하고 둘이서 지내요. 아이들은 다 학교 다니니까 개가 있었는데 한 6시쯤 됐는데 개가 자꾸만 지죠. 밤에 개가 지지가 누가 왔구나 하고 밖에 내가 나왔어요. 아내는 잡대를 들어있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안간이라 누가 왔어 마당에. 근데 이래 보니까 삐쩍 마른 영감인데 마당에 서있더라고. 어떻게 오셨어요? 대짜고짜 하는 말이 내 기억에 나보고 이 집에 벙어리 살지요? 이 집에 벙어리가 사냐고. 내가 벙어리 아니잖아. 아닌데요. 사람 집을 잘못 찾아온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다음 말이 더 이상해. 참, 당신 인상이 참 좋네. 참 착하게 생겼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술 냄새도 나. 그 밤중에 와서 나 인상이 좋다면 묻으란 말이에요. 그게 좋게 안 들려. 그 어쩌란 말이야, 이러시고. 그래도 그렇게 말할 수 없고, 그래요? 그 벙어리한테 잘해주시오. 이건 행사수설이야, 말도 안 되는 말. 그 벙어리 여기 없다니까요. 나보고 어디 살다 오셨어? 그게 내 충주 살다가 갔지만 충주 살다 왔다고 대답하기 싫어. 그래서 대충 서울 살다 왔다 그랬지. 서울 사는 놈이 제일 많잖아. 서울 살다 왔어 그랬지. 서울 어느 동네요? 그러는 거야. 저 이름 내가 우이동이야. 그럼 아 나도 우이동이 이렇게 되면 이제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몸은 머뭇거리고 갈 생각을 안 해. 볼일 다 봤는데.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이제 그만 가세요. 잠을 왔으니까 가십시오. 그래서 알았어요. 그만 가시죠. 그래서 지냈습니다. 지냈습니다. 나는 사람들 신세 지는 게 싫어. 그래서 이거 갖고 다녀.
그러면서 손을 들고 있는 가방을 보여주는 거. 난 사람들 신세지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난 이걸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제서야 내 가방을 봤어요. 코롬에서 만든 1인용 텐트야. 알죠? 그걸 보여줘. 나 집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래요? 그럼 잘 가세요. 하고 들어왔지. 걔가 계속 짓네. 계속 짓어. 그럼 그걸 아직 있다는 얘기야. 근데 무슨 생각이든 내가 목사냐? 어떻게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냐? 이 밤 중에 그 사람이 왔는데, 아무리 그 사람이 낯선 사람이고 술 먹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가란 말을 하냐? 그래서 다시 옷을 입고 밖에 나갔어요. 아내한테 양해 구하고 좀 저 사람이 좁지만 방 한 구석에서 주무시게 하고 재우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한 짓이다. 그걸 생각하고 다시 나가는데 개가 안 짖어. 마당에 아무도 없어. 마당 났으면 그 사람이 텐트를 가져왔는데 그 시간에 거기서 텐트 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우리 집 마당밖에 없어. 여기 지금 산이고 저기 밭이고 길바닥이고 우리 마당밖에는 텐트가 없어. 그게 안 보여. 길에 그때만 해도 길에 이렇게 가로등이 있어요. 환해요. 이 길이 아주 일직선이 한 300m 일직선이야. 구부러지도 않았어. 양쪽 다 보면 길에 뭐가 있는지 다 보여. 아, 감쪽같이 사라졌어. 그래서 다시 들어와 잤지. 잠에 오면서 그짓 해놓고 내가 작은 사람 하나에게 목말라하는 사람에게 물 한 잔 대접한 것 그게 나한테 대접한 것이다. 그러셔. 내 머릿속에 자꾸 나오는 생각 그만 가시오 내 말. 어떻게 입에서 그런 말을 나 밤새도록 잠 들나 마나 그런 걸 하면서 자다가 새벽녘에 비몽사몽간에 내 입에 뭐가 텃밥 같은 거 그런 게 이렇게 무슨 저 그 시멘트 같은 거하고 섞여서 입을 꽉 채웠어. 이걸 내가 이걸 개워내야 돼. 아무리 뱉어도 안 나와. 그래서 나도 물을 삼켜서 버려. 근데 물만 나가지 입에 있는 찌개 그것이 이 잇몸 이 속 여기 꽉 차 있어.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시멘트처럼 딱 굳어져가지고 그래 그 물 퍼서 오물거리고 오물거 뱉고 그거 아무 소용도 없는 짓을 하는데 보니까 물은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물이지. 아는 벌레들이 와라오라고 아주 탁한 그 물을 내가 마시고 오물거리고 쓰다 고생하다 깼어요. 그리고 보니까 새벽기도 시간이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 가서 들어왔나. 이 입으로 무슨 얘기를 하나. 내가 병을 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병을 이었구나. 날 찾아오신 분을 내가 갈아버렸네. 몰라봤으니 이 덩어리의 소경이야. 나 찾아주신 그 덩어리한테 잘해주시오. 그 생각이 나면서 막 울었어요. 잘못했다고. 당신을 내가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뿐이 아니라 가시라고 그랬다. 여기서 해달라고. 여기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덩어리인데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 몰랐지. 그러면 해결하라고 그래. 그래서 내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 그 다음 주일 됐는데 내 교인들에게 얘기 자세하게 했어. 교인이래야 전원이 나오면 11명, 어떤 때 7명 나오는데 아주 작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쭉 하면서 여러분, 당신들의 목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몰아보고 그분을 가라운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내가 당신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내가 이 교회를 관두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힘들었어요. 내 기억에는 한 일주일을 넘은 것 같아요. 매일같이 그만 가시오 이 말이 자꾸 들리고, 내가 한지 돌이킬 수 없어. 그렇죠? 없던 걸 할 수도 없어. 내 이름이 계속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떠올라. 그놈 소리가, 내가 한 말이, 알았어요, 그만 가세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래도 어느 날 낮 12시가 됐는데 정오 시간에 기도하겠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12시에 예배당에 텅 빈 예배당 혼자 가서 앉아서 또 예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제서야 음성으로 들리는 말씀. 나는 내가 그 다음날 새벽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해 달라고 그랬을 때 다 용서했다. 나한테는 없는 일이다. 넌 아직도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냐? 그러시더라. 그리고 나는 내가 그렇게 나올 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내가 그랬거든. 그래서 그날 굉장히 섭섭하셨죠. 아니, 그래도 섭섭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나올 줄을 나는 알고 있었다. 너는 몰랐어도 나는 알고 있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못다고 할 거라고 본인은 몰랐어. 예수님 아셨어. 그러니 베드로가 세 번 모른다고 할 때 예수님 섭섭했을까? 조금도 섭섭하냐? 나는 이 세상에서 늘 그런 대접을 받고 있다. 그래서 내가 텐트 가지다는 거 봤자.
이제 그만 너를 용서해라. 나는 이미 그 새벽에, 첫 번째 새벽에 너를 용서했다. 너도 너를 용서해라. 너무나도 가벼워졌어. 눈물이 막 나는데 그렇게 고마울 수 없어. 내가 너 왜 찾아갔겠냐? 글쎄요. 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 너 말을 근사하게 하지 마. 내 속은 너밖에 몰라. 넌 지독한 입질자야. 자기 중심이야. 그러니까 나 같은 그 밤중에 온 나가 너를 가라고 그러지. 내 본래 모습을 내가 보여주고 싶었다. 여기서부터 출발 시작이다. 그게 제가 눈으로 만난 첫 번째 예수였어. 만난 뒤에 하룻밤 지난 뒤에서야 내가 만났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게 그런 우리를 만나주신 그 뒤에도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지만 다 자세히 얘기할 거 없고 이 사람들이 선배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왜 예수를 만났을까? 갑자기 보고 싶은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게 있어그 사람들에게 나서 갔을 때 처음에는 몰라봐 또 사건을 함께 겪고 나서 눈이 열리는 거야. 그랬어요. 내가 그걸 만났구나. 뭐가 하셨을 겁니다. 이런 경험은 어떤 사람은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으셔요. 진심으로 원한다면 언제든지 음성으로 만나든 눈으로 봐도 성경에 기록된 거는 이런 옛날 사람들 얘기인데 이 얘기를 되풀이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예수님 우리가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리아를 만났듯이 내가 너도 만나고 싶어요. 내가 베드로를 만났듯이 내가 산 바보를 만났듯이 너도 만나고 싶다. 그러신 거야. 우리가 원하면 내가 원하면 그러면 누구에게나 그런 기회는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인생이 바뀔 거예요. 세상은 눈이 달라지는 거야. 그런 변화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체가 일어나는 거야. 솥에다 물을 붓고 불을 때면 물이 펄펄 끓지요. 물이 펄펄 끓는 게 물이 노력한 겁니까? 내가 나에게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게 내가 노력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하려고 애쓰지 말고 내 안에서 일어난 변화를 잘 봐라.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난 당신 누구지도 모르고요. 어디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 내 삶을 감상하시고 당신 뜻대로 제가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기다리시면 제가 되면 음성으로 만나주시다가 더욱 때가 되면
여기 있는 얘기는 여기 뭐 도마가 본 예수, 마다가 본 예수, 다들 방에서 제자들이 만난 예수 이거는요 하나의 예요. 이그잼플이야. 예, 신예. 예라고요. 이걸 봐서 이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나한테 일어나야 그게 진짜입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먹은 밥으로 내가 배가 불러요? 안 돼요. 라면을 먹더라도 내가 먹어야 배가 불러. 그러니 제발 부활절 같은 때 예수 부활하셨다, 제자들 만나셨다, 옛날 얘기가도 그 대표를 하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지금도 갈리, 해변, 바닷가, 풍피한 곳, 가난한 사람들 사는 곳, 힘든 사람들 사는 곳, 갇힌 사람들이 있는 곳, 거기에 그들을 만나시는 거죠. 이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들 우리 힘을 주는 건 뭐냐?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내 얘기를 잘 봐요. 당신도 그럴 수 있어. 그거요. 나도 예수 만나는데 당신도 만날 수 있어. 그 말을 알아듣는 게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었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 막달라 마리아가 그 동굴 앞에서 예수를 만나서 알아봤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 막달라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봐라! 이 여자를 내가 만난 것처럼 너도 원한다면 내가 만나. 내가 원하지 않아서 내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 얘기 많은데 생략하고 넘어갑시다. 20장 30절 예수께서는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제자들 앞에서 많이 행하셨다.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당신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렇게 믿어서 그분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봐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성경 쓴 게 아니야.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들을 만나고 구원받게 하려고 이것 쓴 것이다. 됐죠? 너 무슨 얘기 필요해? 꺼리긴 하지만 제가 경험한 걸 한 토막을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고도 여러 번 나는 그 말을 마음에 뵀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그 가도 꼭 필요할 때 만나시고 그분과 나 사이에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그분이 오셔. 내가 그분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라는 말이죠. 다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는 거야. 빛과 똑같아.
시절에 강한 것 같지만 얼마나 약한지 몰라. 빛은 높게 꽂혀가지 않아. 이 안으로 빛이 들어가지만 그 빛이 얘도 꽂으라는 게 아니라 얘가 받아들이는 거야. 아무리 밝은 빛을 안 보여도 가득 확 채우고 못 들어와요. 빛이 언젠가 저한테 그러시면 내 속에 있는 말을 기회가 되면 내놔라. 그건 내가 할 일이다. 하지만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상대방 머릿속에 들어가게 하거나 들어가기를 바라지 마라.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예를 들었어. 저 햇빛이 똑딱 가는 사이에 지구를 일곱 바퀴 반 돈다. 무시무시한 속력으로 예? 해서 여기까지 8분이 걸린대요. 얼마나 거리가 멀어. 그 엄청난 속도로 빛의 속도로 오는데 8분이나 걸린대. 지구에서 해까지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엄청난 속도로 달려온 빛인데 병아리가 눈꺼풀을 딱 당기면 호흡해서 수도 받는 그런 예를 나한테 들었지. 병아리 곧 얇은 눈꺼풀 콜 못 들어. 그게 빛이야. 지가 열면 빛이 나는 거야. 우리 마음 그게 열쇠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옛날 이야기만 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얘기만 하고 그걸 끝나지 말고 우리 여러분의 현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험해 보세요. 아, 이게 그거구나. 음성으로 먼저 듣고 그 다음 눈으로 제 경우에 손으로 만져본 적은 없어요. 요한복음 끝부분 한 번 더 읽습니다. 21장 20절에서 24절. 베드로가 뒤돌아보니 한마디로 앞에 있는 건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식사를 마치고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요건 21장 15절입니다. 아침 식사를 모두 마치고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렇게 물으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그건 앞에 두개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다 나를 두고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천만을 갔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난 예수님 안 떠납니다. 그때 한 말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안 떠납니다.
그 얘기를 듣는 다른 제자들은 참 기분 나쁘실 거예요. 이 친구들은 몰라도 나는 알더라는데. 솔직한 말이지만 그 말을 예수님 기억하시고 정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나 의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한 거냐면, 예, 제가 주님 사랑하신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아시면서 뭘 물으십니까? 그러시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러셨다. 내 어린 양을 돌보아라.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당신 양을 돌보라고 했지 네 양을 돌보라고 안 그랬어? 목사들한테 그런 얘기. 그거 네 양 아니여. 예수님 거야. 너 보고 양 잡아먹으라 그랬냐?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를 하시는데 많은 목사들이 자기 교회 교인을 자기 거라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가면 아 기분 나쁜 거야. 옷가게 하려고 차를 몇 대씩 사가 웃기는 거 아니야. 예수고야 잘 알아서 이 교회 교인도 다를 거 아니야. 갔으면 좋겠어요. 언제 갔다 아니었어. 내 몸도 이건 내 거 아니야. 아세요? 한다고 고인 끄덕거리고 말 안 하지 모르겠네. 두 번째 물으셨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해.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께서 내 양을 돌봐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하라. 그 얘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양을 돌봤는데 나한테 가니 내가 내 양을 다시 말해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해라. 세 번째로 다시 물으셨다. 요한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 예수께서 세 번이나 거듭 나를 사랑한다고 물으시자 베드로 마음이 서글퍼졌다. 그래서 말하기를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을 돌봐라. 그 다음에 한 것은 그렇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헛딛고 원하는 것으로 당했지만 늙어서는 두 팔을 벌리고 남이 와서 허리에 뜨려눕고 원치 않는 것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것인지 미리 알려주신 것이다. 이건 요한이 자기가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라라. 베드로 처음 만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 만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나를 따라라. 맨 마지막에 한 말씀도 너는 나를 따라라. 내가 이 얘기를 영상만 했으니까 들은 분들도 있지만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니까 얘기를 하면 어 디아코냐 목포에 모원에 가서 말 빌려서 거기서 얼마 동안 지냈는데 순환절이 되면 그 디아코냐에서 행사를 해요. 그래서 성원 금요일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날 이렇게 목포 시내에 있는 교인들을 초청해 한 4,50명 와요. 오늘 그들이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천주교식으로 12천 목사님 예수님이 순환당하신 과정을 12군데를 이렇게 정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성역부절을 써놓고 묵상하고 또 강화하는 그런 거 해요. 그날 됐는데 나도 참석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한테 우선 저 오늘 기도 순서 맡으시는 분이 사정이 주셔서 오늘 빨리 이 시간을 못 온답니다. 그러니 목사님 좀 대신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게 됐어요. 기도 뭐라고. 저는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 쓰신 그 길에 따라 묵상하면서 한 바퀴 돌 겁니다. 돌을 모아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한마디만 들려주십시오. 지금 현재 꼭 필요한 말씀 한마디씩 각자에게 드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출발하는데 한 40명쯤 쭉 줄을 서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나무를 이렇게 십자가 깎고 그 십자가 하나씩 이렇게 빼고 그리고 이제 그 산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천천히 걸으면 한 시간쯤 걸려요. 거리가. 그래서 이걸 쭉 올라가요. 다들 십자가 지고 가는데 내가 좀 뒷부분에 섰어요. 그랬더니 큼지막하고 무거운 것만 내뱉고 가병을 다 가져가요. 한 사실 그냥 그 뒤에 또 가벼워 보이는 거 하나 내고 그리고 올라가는데 나 기다립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나 한 말씀 드려주십시오. 이때 조심해야 할 거는 내가 그 말씀을 머리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속아 지가 만든 말로 예수님 주신 말씀으로 속을 수가 있어. 그 경계하면서 그래서 나를 맑게 비우면서 기다려. 올라가. 주마치에 올라가서 주마치 올라갔는데 한 말씀 달라고요. 한 말씀 주십시오. 나를 따르라. 그 말씀 들려. 근데 그건 내가 기대했던 말씀이 아니야. 왜냐하면 그건 일찍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야. 그죠? 아이, 이건 그냥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말이지. 예수님 나한테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이 시간에 예수님 나한테 주신 말씀 아주 신통방통한 이상한 신앙 같은 특별한 말씀을 주실 거야. 그래서 나를 따라 너무 평범하잖아요. 다 아는 거.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보이콧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 자, 곡대 올라가면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거기까지 올라가 또 아유 숨세한 분이야. 한 말씀 주십시오. 또 나를 따르라. 속 아이고 아까 아니라고 했잖아. 이거 말이 좀 더 좀 칭찬한 얘기 좀 해주세요. 특별히 쭉 내려오면 예수님 무덤에 묻힌 데가 거기에 십자가 다 내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말밖에 내가 들을 게 없다. 이건 아니야 내 마음속에. 근데 마지막에 오면 이제 은근히 속으로 좀 캥겨. 왜냐면 혹시 누가 나한테 목사님 무슨 말씀 들으셨어요? 하고 물으면 내가 대답할 말이 없단 말이야. 그치 야 이거 누가 물으면 이거 기전지가 대표를 해놓고 저는 한마디도 못 들었다 이런 게 되잖아. 한 말씀 주십시오. 나한테 꼭 필요한 한 말씀 주십시오. 아주 분명하게 나를 따르라. 그저서야 내가 그 말 알아들었어. 내가 뭘 안다고 내 앞장을 서냐 이놈아. 내가 길을 아냐.
기가 막힌 장애물을 뚫고 나갈 방법을 네가 아냐? 네가 어쩌자고 내 앞에 쓰냐? 내 자신은 내 주야. 날 따라와라. 내가 앞서간다. 내 주여. 잊을 수가 없어. 그렇구나. 내 자리는 선생님 앞에 가시오. 나는 그 뒤를 따라. 나를 따라라. 베드로에게 맨 먼저 한 말은 나를 따라라. 맨 나중에 유언처럼 하신 말씀에 나를 따라라. 나를 섬겨라. 나를 예배하라. 그와 같이 뭐하고 있는 거야? 받들어 섬기지. 나 섬김 받들어 온 사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아픈 데 모셔놓고 반하고 찬송. 그때 그 것을 알아들었지만 거기에 와서 한 살수는 전혀 이제서야 길었어. 이제서야 길었어. 그는 다른 분이 있는지를 조금 알겠어. 뭐가 잘못됐어? 배터리가 떨어진 것 같다. 아, 소리가? 배터리! 꺼졌다. 이거 아까 켰는데. 안 켜져. 됐어. 됐어, 그러면 이거 소용 없어. 꺼졌어, 이렇게 안 켜져. 아, 예. 그러니까 좀. 그거 배터리 문제. 안 켜지잖아, 그치? 그래도 다 들려요. 그래 다 들리죠? 들려요. 네. 켜집니다. 네. 네. 겉에 아무리 근사해 보이도 속에 알맹이 없으면 다 가짜야. 건마에 속지 말아요. 건마에 근사해 보이도 그 속에 뭐가 있느냐가 그게 문제야. 난 되게 속에 몰라. 이제 됐나? 이제 이거 들어왔죠. 이것도 메시지야. 내 안에 내 중심에 누가 모셔져 있느냐가 문제야. 내 말이나 행동이 문제가 아니야. 누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야. 그게 살아있어. 그래야 너도 살아있는 거야. 그게 죽으면 네가 아무리 뭘 해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이 원하신 것은 그분이 가르쳐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예배하고 칭송하고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그렇게 되지만 그거를 예수님 바라신 건 아니야. 자, 너는 나를 따라라 하셨다. 베드로가 뒤돌아보니 예수의 사랑받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만찬 때 예수 품에 기대어 주님, 주님을 넘길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묻던 그 제자였다. 이건 요한 자기를 가르치는 말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라
하셨는데 베드로가 뒤를 돌아봤어요. 뭐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을 뒤돌아봐. 예수님 저 앞에 계시는데 뒤돌아봐. 돌아보니까 거기에 예수의 사랑받 제자가 따라오셨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쭈었다. 물었다.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그 얘기를 했었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그래요. 순식간에 베드로의 눈이 예수에게서 다른 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따르는 사람의 눈은 어디가 있어야 될까요? 앞서간 사람. 그걸 따라가는 사람. 아무리 길을 잘 아는 사람 앞장서 간다 해도 안 보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눈길은 항상 한 분, 저분에게 쓸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누구를 만나든, 어디 가든. 두리번거리지 마. 쟁기를 잡고 받으려는 사람. 오직 앞을 목적으로 앞을 보지. 뒤를 돌아보거나 두리번거리는 사람은 나와 함께 길을 가는데 합당치 않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찾으러 가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의 눈길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쏠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좋겠어요. 이 밖에도 예수께서 많은 일을 행하셨으니 그 모든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 그치를 돕기에 모자랄 것이다. 예. 됐습니다. 오늘 고문 여기서 마칠까요? 예.